선수도 한번 페드로사에 도전했다 실패했죠. 네. 박찬목 선수가 이제 파라고사에게 도전했다 실패한 이후에 이번에 박영균 선수가 타이틀을 뺏었습니다. 자, 페드컵 세계 타이틀전 박영균과 로하스 1라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검정색 운동복이 박영균 선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체력을 바탕으로 한 박영균 선수의 맞불 공세만이 주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하스 선수의 전적을 보면 21위 KO승이 모두가 다 6회 이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영균 선수는 체력견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초반부터 12라운드까지 체력견을 펼 그런 전법으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입니다. 좋다. 이르 전에 그거야 그거. 지금 팔 길이가 길고 신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쭉쭉 여유 있게 왼손을 뻗어치면서 단타 스트레이트로 노리고 있는 도전달 로하스. 박영규는 상체를 많이 흔들면서 복부 점령을 위해서 초반부터 아주 팔 길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가 크고 인아웃복스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복부 공격으로서 상대 스태미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자, 라이트에서 랩트. 1라운드 다운을 뺏는 박영균. 무릎을 척 굴리면서 로프를 잡았던 로하스. 1라운드 다운을 뺏는 박영균. 1라운드 1분 25초에 다운을 뺏었습니다. 자, 힘을 내는 박영균. 라이트 랩도 밀어붙이는 박영균. 안면 가격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박영균. 하지마 하지마 여기라 올려 올려 예선 밀어붙이는 박영균. 일단 자신은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라 크게 치면 안 된다. 자신감 보냈는데 박영희 선수입니다. 예, 로하스의 왼손 잽과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밀어붙이기는 박영균. 1라운드 다운을 먼저 뺏었던 박영균. 인파이터보다는 그 받아치기에 능한 선수입니다. 네. 네, 이봉준 선수하고 했던 그 피겨 풀림을 분석했을 때도 그 들어오는 선수를 원래 치고서 그 KO 시켰거든요. 왼손 잽에 이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밀어붙이기는 박영균. 1라운드 20초 남았습니다. 초반이 힘 빼기에서 작전 뒤죠. 밀어붙이는 박영균. 자, 추막에는 로하스. 낙하전. 환호하는 관중들. 자,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드레드클럽은 유행을 초월한다. 드레드클럽 제록스 신오웨이 문화. 아빠를 가정으로 제록스 신오웨이 문화가 돕겠습니다. 코리아 제록스. 자, 박영균 선수의 1라운드의 선제 다운은 정말 값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라이트 그 훅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네. 2회전 경기입니다. 일정 거리는 절대 불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를 줘서는 안 되죠. 스립이 됐어요. 저것도 이 복싱에서는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로서는 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넘어진다는 기분이 좋지 않죠. 네. 큰 걸 노리고 있는 로하스. 1회 전에 다운을 뺏었던 박영균. 로하스 초반에는 힘 빼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그 말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전자는 22전 전승 21 KO승. 옆구리 더블 공격. 또 벌어잡아.
지리환 공격은 좋습니다만은 이 헛손진에 많으면 체력 소모가 커서요. 예리합니다. 체력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밀고 들어가는 박영균. 자,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무차별 가격. 안면. 뛰어앉는 날, 로하스. 아, 원투 치고 뒤로 빠지는 박영균 입장에서는 저는 거칠은 플레이 아니고는 다른 그럼요. 네. 바로 처방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실사 옆에 주목을 내고는 박영균 2라운드 경기입니다. 가드가 내려왔습니다. 박영균 공격. 빠져나오는 로하스. 국내 링을 밟은 외국 선수 가운데 가장 기량이 좋은 오늘 로하스를 맞이한 박영균 선수입니다. 자, 밀어붙이고 있는 박영균. 같이 주목을 내는 로하스. 앉는 가격. 밀어붙이는 박영균. 자, 원투. 다시 아파갓. 초반부터 참 열전입니다. 일단 뭐 맞붙으면은 박영균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키가 제기 때문에. 자, 2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발진 고성능 시대 아틀라스 배터리. 고성능 시대 첨단 파워 힘의 배터리 아틀라스. 그래, 그렇지. 아, 지금 갈증에 마하세븐. 마하세븐. 철분 함유 5.0. 마하세븐. 갈증엔 이겁니다. 약 7개월 동안인데요. 그 고통이라는 건 정말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슈퍼타이 덕분에 찾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가 몰라요. 슈퍼타이가 대구의 다섯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아주 끝 마무리가 화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균 선수로서는 최고의 선수로서 최고의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3회전 경기입니다. 박영균 입장으로서는 지금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고 또 저것밖에 없는 그런 그 오늘 최후의 수단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밀고 들어가느냐, 이제 체력만 바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한 달 전서부터 그 체중을 맞춰서 훈련을 갔기 때문에 네, 잘 빠져줬어요. 네, 본인도 체력에는 자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도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여기에서는 또 겸비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 그 로아 선수에게 아, 라이트 선다. 아, 좋았습니다. 선제타. 안면 정타. 아래, 아래, 위에 지금 아래. 위에 들어,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3회전 경기입니다. 1회 전에 선제타 오늘 뺏었던 챔피언 박영균. 무차별 가격 나타나 라이트 안면 로아 선수 노련한 경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정 거리 뛰어놓고 박영진 선수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복싱은 역시 타이밍의 경기입니다. 상대가 이제 재고 있을 때 선제타 이런 것이 오늘 다섯 개 잘 먹혀 들어갑니다. 네. 자, 오른손 연타 공격. 3회전 경기 프로복싱 매드컵 세계 타이틀전
박영준과 로아스. 주심은 미국의 로라 딜라시. 박영준 입장으로서는 5라운드까지는 힘 빼기로 들어가겠다. 3회전인데요. 예선 밀어붙이는 박영준. 3회전 경기입니다. 주위에서 갑작 부터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디 아래 대연 역한 붙여라.